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빵집. 이곳은 늘 많은 손님들로 북적인다는데요. 빵이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 뭐 다른 이유라도 있을까요? 반죽을 하고 모양을 잡고 오븐에 굽는 과정까지는 여느 빵집과 다를 것 없지만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뜨끈뜨끈한 빵이 구워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일. 갓 나온 빵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신이 직접 방금 만든 빵을 올리네요. 그리고 올려요. 지금 나온 네네. 빵입니다. 네네. 아, 그러면 동네에 계신 분들은 지금 빵 나왔다. 이럴 그렇죠. 수 있겠다. 그렇지. 붙잡고 있거나 하진 못해요. 제 본업은 빵을 만들고 판매하고 배달 다니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SNS만 매달릴 수는 없고요. SNS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에서 나오는 신제품들 이런 것들을 올리고 또 이제 제가 어디 소개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페이지에는 많이 올리고요. 제 타임라인에는 이제 사람들 거 공유하기도 하고. 덕분에 직접 빵을 사러 오는 손님들뿐 아니라 인터넷을 보고 주문하는 손님도 많다고 하는데요. 작년 4반.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도 있고요. 울릉도에 보내기도 하고요. 뭐 전국 어디든 가니까 주문만 하면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만이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내 고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장님은 블로그하고 SNS를 다 운영하시네요. 네. 요즘은 뭐 유튜브까지. 개인 방송을 또 하시네요. 네. 또 하시고. 개인 방송을 하시면서 이벤트도 하시고. 정말 소상공인분의 SNS 블로그 활용에 좋은 예.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방금 제가 VCR을 보면서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중에 특히 뭐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실시간으로 제품을 좀 홍보하고 그리고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시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이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비자를 계속 독자들한테 자기의 인지도를 끌어내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꾸준하게 소비자들과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팬심을 확보 하는 거에 굉장히 매력적이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본 준비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온라인 마케팅은 습관을 들이는 거고 생활화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못해요. 왜냐면 하루 이틀은 하겠죠. 이게 힘들어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매일매일 이때 요거 하면 요거 하고 또 동영상 찍을 땐 찍고 이걸 습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아주 쉬운 거부터 친해지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을 먼저 한다든가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블로그 같은 데로 갔다가 마지막에 동영상까지 도전하는 뭐 이런 단계를 또 거쳐간다면 소상공인들도 누구나 뭐 이분처럼 뭐 4년, 5년 투자하면 뭐 달인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소상공인분들이 찍어서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결국 그거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예전에는 사실은 뭐 전문적인 어떤 디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에 굉장히 좋은 어플이라든지 앱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의 동작만으로도 그런 게 또 가능하죠.